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수박 주스를 먹고 있는 바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변자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던 준비됐어요? 뽐뽐뽐뽐뽐뽐뽐뽐뽐 아무도 없습니다. 뽐뽐뽐뽐뽐뽐 뽐뽐뽐뽐뽐 아 빨리! 아! 방송들을 모르는구만. 이렇게 해야 재미, 그 다음에 또 제일 같은 소리 한다 씨.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 할 거예요. 와, 되게 신기한 조합이다. 엄청난 조합인데 오늘 과연 이 방송에서 뭘 할까? 오늘 그래서 이 놀라운 조합을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컨텐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왼쪽 분은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처음이에요.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고요. 오늘 방송할 생각도 없었어요. 방송하자고 제일 먼저 얘기 꺼냈잖아. 어쨌든 뭐 알잖아, 연애혁명은 이런 트렌디한 요즘 방송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러 온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변자이와 이삼이는 대체 어떻게 친하고 정말 친한 거야? 두 분은 정말 친하신가요? 네. 4년 넘게 알지 않았나? 네. 너도 사랑해. 나랑 아직 5년 됐다고? 난 2017년부터 활동했어. 아니 근데 5년 전에 나 군대에 있었어 누나. 아니 말고 서로 하다. 친해진 계기가 있나요? 웹툰 가이드라는 행사 대표 이사님이 바나나툰 작가님, 이사미 작가님이랑 한번 같이 셋이 술 먹어볼래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날에 혼자 열심히 마시고 들어갔어. 초면에 술을 먹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독주를 하더니 대화가 거의 없었어. 대화할 시간에 한 잔을 더 마시더니 결국 취해가지고 들어갔어. 내 기억에 남은 거는 막 대화를 하다가 술을 먹었어. 이차로 노래방 가자! 그래서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하는데 바나나야 노래 좀 해봐라! 예! 딱딱딱딱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둘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모동님 집들이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고, 그래서 사실 놀랍게도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저도 아니고 변재희도 아니고 여기 이삼이 작가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한 번에 많이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나인 누나 왓짱뺨 한 대 때려주면 15,000. 망치는 삶 같이 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런 것도 오늘 하는 거야? 아,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진짜 좋네. 이걸 배우라고 이런 거 이런 거야. 아 예. 아. 미션이 들어왔다. 보면 왓짱이 제일 억울한. 누나는 5천 원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락 와. 네. 움직이네요. 대체 뭐 하는 건지. 네, 빨리 빨리 쳐. 아 씨. 아, 누나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왔으면은 입어줬으면 한 옷. 뭐? 오 마이 갓. 야! 아니, 씨, 아니 이제 아니, 아 잠깐만. 네이버에서 7년 연재 했거든? 이거 입으면 나 악마의 표정 당할 것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참. 아 그러네요. 되려고 하면 키를 부숴버리는데 언니 얘보다 커요. 나보다 크진 않아. 일단 제 키가 176이고요 이쪽은 174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아까 한 시간 동안 잘 쳤어. 그럼 지금 강. 우리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본 상태에서 다이 어디 갔지? 이렇게 했었어 아까. 용인 안 했어. 나도 안 했어. 자 오늘은 별거 없기 때문에 술을 준비했습니다. 빠지세요 빨리. 이걸 볼까? 네가 이거 까봐. 뼈 부러질 것 같아. 같지? 이거랑 똑같아. 이거 까면 돼. 고마워. 아 이게 이것도 고마워요. 아이! 짠도 안 했는데 누가 먹어요? 누가 짠을 해 요새? 그래? 아 요즘 애들 다르구나. 아 맞다. 긴장되는 걸 자꾸 내 손짓인. 그리는데 5천 원은 230. 그럼 나는 봐요. 너 작가가 아니잖아. 아 맞다, 너 작가지. 연설자잖아. 여러 800원은 알바. 나도 모르게 짠했다 씨. 그러면은 고추바사삭을 시킬게요. 뭐. 야추바사삭 댕꿀맛. 자 그럼 그래요. 뭐 야추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치에 좋아. 개걸스러우니 감사합니다. 뭐 개걸스러우니라고 개걸스럽게 먹은 거 아니지? 그렇지. 이런 거 좋아해 투수들은. 아 진짜? 아니야. 아니 괜찮아.
왜 실수를 해? 대구 코드 잘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서로 이해를 못하더라고. 진짜 찐 인싸, 찐 아싸의 대화라서 이 누나 그 얘기했다니까? 카페에서 있다가 혼밥 얘기가 나왔어. 근데 누나가 되게 진짜 궁금해서 혼자 밥을 어떻게 먹어?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그거는 선택이 아니야. 어, 선택은 아니지. 미안하다. 어 뭐야? 취소됐어. 배달 불가 지역인데 왜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 어이가. 야 근데 여기 왔을 때 느낀 건데 얘네들 진짜 사기쓰기예요. 나 여기서 비석에다가 동네 이름 써져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왔어. 그러다 민가라 아니면 무슨 말을 민가라 없다고. 여기 무슨 이 세계 판타지 말이지 씨발. 민가가 없나요? 무슨 씨발. 자자자자자자. 자자 고추바사삭이 품절이에요. 아 너 프라닭 있어? 어? 누나가 치킨을 하네. 너 프라닭 아니? 아무거나 시켜. 나 진짜 약간 주먹이야. 아! 프라닭은 달라. 알았어 시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시켜. 작가님 어, 팔에 있는 파투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 안 돼, 여쭤봐도 되나요? 뭐 하는 거야? 바쁘게도 이러고 있어. 아니 내가 관심 안 가질 줄 알았어. 관심 안 가지기 쉽지 않잖아요. 요즘 누가 타투 아니다. 말 못하겠네. 아 그러네. 여기 혹시 타투 있노? 여기 타투 없는 찐따가 설마 있나?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옆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옆 사람 어깨에 손을 올려주세요. 원래 가운데 거야? 앉은 남자가 짓궂은 농담 받으면서 분위기를 즐겁게 살리는 역할 해주는 거야. 나한테 농담 하나도 안 했는데? 232 작가님. 그럼 내가 가지고 알아서 가지고 올게. 키 지르는 재민이입니다. 재민이 어감이 되게 귀여워. 재민이. 재민아, 자라. 너 이 시간에 안 자고 그러면은 어? 키 작가 안 간다. 이거 어떻게 먹어? 됐다. 왜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못생기면 5,000원. 근데 5,000원 받자고 막 표정 꾸기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봐. 성공! 어? 성공했는데? 준식 씨 그만하세요. 성공했잖아. 엄준식 씨 그만하세요. 성공. 엄준식이 사람 이름이냐? 자진님 방송 게스트로 232 작가님 오셨네요. 근데 가운데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 뭔가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뭔데? 높이 방송 누나 74잖아. 어 근데 나 모르겠어. 다시 재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대충 74 같아. 나보다 근데... 살짝 진짜 살짝 키가 176 맞아? 76 컨디션 보면 77. 컨디션으로 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일어나봐. 가운데 몇 진짜 뭐 어이가 없네. 캠 네가 해봐. 어때요? 솔직히 1cm 내가 더 큰다. 진짜 비슷하고 조금 더. 그래 175 176 끝 진짜, 됐어. 175 176 끝. 머리가 더 크네. 뒤질래? 이거 편집할 때 판독 나온다. 이 비디오 판독 나와요. 작가님이 완결 축전 드리면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만약 완결 냈는데 내가 축전 그럼 당연히 올려줄 거지. 나 후기 안 쓸 수도 있어. 그냥 생각해서. 야, 너 때문이잖아. 드라마를 왜 해? 스트리머 주제. 이 자식아. 너 이제 아니야. 약간 여운 남기려고? 아니라고. 너 아니야. 차보래는데? 응? 너 차보래. 나는 함부로 찰 수 없어. This is Sparta! 야, 이게 무슨 예의야? 네가 이 중에 제일 어려. 이게 무슨 예의 동방 예주국에서? 아, 진짜로. 화장실. 귀여워. 넌 일어나는데. 가. 자유? 애들 먹이잖아. 애들 살잖아. 야, 애들 살을 던지면 너 빨리 먹으라니까.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기억 떠오르려 하네 또. 안경 쓰. 아니 물론 내가 괴롭다 이 말이야. 어? 진짜님 트위치 방송 보는 거였나요? 트위치 방송 보는 거요? 그냥 친한 사람들 위주로 볼 걸요. 뭐. 정말 죄송하게도 머더님 것도 요새 안 보고 있고. 못 보는 거지? 얘 것도 못 보고 자기 것도 못 봐. 얘들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너희들에게 참 미안한 말인데 진짜 인싸들은 방송을 잘 안 본다 하더라. 아니야 방송 봐. 내 친구들도 봐. 네 거 말고 뭐든 될 거.
진짜 인사들은 내건 안 보지만 버섯 방송은 종종 본다 하더라. 바나나라고 해서 몰라갖고 바나나 총이 19번 맥주인 줄 알았는데.